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회계 원칙, 뭐 과세 환율 뭐 이런 거는 부차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 놓고. 41페이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평가상 정의와 의미 이렇게 있죠. 요거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구분. 우리나라 회계 기준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이 뭐 어떤 그 저 회계 원칙을 도입하지 IFRS를 도입했죠. 이제 그것도 일반적인 회계 원칙 처리 기준입니다. 회계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법인세 뭐 있죠. 상법, 뭐 내국세에 관한 법률, 부가지세 뭐 이런 다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관련된 어떤 법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입국에서 인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생산국에서 인정하는 것, 뭐 수출국에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GAP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P라는 뜻. 협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책 25페이지를 한번 보죠. 아, 죄송합니다. 보라색 책. 보라책 25페이지. 한번 보면 똑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사용.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G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영어 필요 없고. 근데 GAAP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쓰지 마시고 앞으로 GAAP라고 쓰라고 했죠.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렇죠? GAP는 뭐 이렇게 경제 자원과 어려운 말 있는데 필요 없고 재무제표 뭐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죠. 이런 거 관련해서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 세 번째 줄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 내에서 인정된 합의 또는 실질적 권위 있는 지지 쓸 필요 없습니다. GAP 줄은 하나 쳐놓고 다 쓸 필요 없고 요거보다는 이제 밑에 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 예시를 들었는데 이항에 예를 들면 세 번째 줄에 있죠. 5조는 뭐죠? 사방법. 사방법은 어느 나라 거? 수입국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조 5방법이죠. 기억나십니까? 생산자가 소지한 생산국.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8조 생산 지원 요소. 뭐 생산 지원 당연히 수입국 거. 그렇죠? 8조 밑에 있죠. 생산 지원 요소잖아요. 이거는 수입국의 일반 요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만 GAP와 관련된 조항들은 대단히 뭐 기술할 내용들이 없어요. 요 42페이지 내용이 방금 협정 읽었던 그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는데 방금 수입국 그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별로 기억을 할 게 없어요. 자.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43페이지 도달했습니다. 43페이지에 Actual Value. 이게 이제 요거 요즘은 전부 다 관세청에서 요 번역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요 Value를 자꾸 가치로 번역을 하시려고들 하세요. 그 다음에 Transactional Value 있죠. 그걸 거래 가치로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분들도 요즘 막 자꾸 등장하십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자꾸.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거래 가격으로 했는데 이거를 거래 가치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다발들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거래 가치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혼란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인지가 안 돼 있고 많은 평가 뭐 이제 실무에서도 이걸 뭐 주목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 가격 너무 오랫동안 실질 가격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양쪽에 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과 실제 가치, 실제 가치, 실제 가치 하면 너무 평가 협정에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BDB와 다르게 해석했다. 실제 가치에 대한 해석들을 BDB는 어떻게 하시고 WTO 관세 평가 협정은 어떻게 해석해요? 요렇게 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실질 가격에 대한 평가에서 자. 실질 가격, 실제 가치 기초한다. 이거 세 번째 줄에 실제 가치는 완전 경쟁 조건의 통상적인 무역 경쟁을 통해서 당해 물품의 동종종류 판매될 때 제외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 줄에 찾으셨나요? 실제 가치는 완전 경쟁 조건의 통상적인 무역 경쟁을 통해서 당해 물품의 동종 판매되는 판매될 거나 제외될 때 가격. 이제 다만 7조에서는 실제 가격, 실제 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BDB와 가트 평가 협정에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게 아닌데 BDB와 다르게 해석한다. 실제 가치는 둘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BDB는 관념적으로 해석했고 그걸 실증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평가에서 실질 가격에 대한 해석 과정이 부속서 1 보충 규정, 이거는 이제 그 가트 7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만드는 가트 7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 가격이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당해 물품과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될 때 제의되는 가격. 이건 줄을 전부 다 치시고 영어로 다 적어놨죠. 영어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통상적인 정상적인 무역 경로, 완전한 경쟁 조건 하에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서 제의되는 가격. 근데 이제 이거는 오픈마켓에서 이야기인데, 완전한 경쟁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틱한 개념이에요. 다소 아이디얼리스틱한 개념인데 이거를 BDB에서는 좀 더 아이디얼리스틱하게 받아들였고 WTO 관세평가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실질 가격, 그 밑에 있죠, 두 번째 문장. 실질 가격은 이제 중요한 그 오타가 하나 났는데, 실질 가격은 여기 삿값 표시하시고 실질 가격 다음에, 실질 가격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송품장 가격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송품장 가격에. 송품장 가격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죠. 송품장 가격에, 그 다음에 실제 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재부담에, 즉 송품장 가격에,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재요소. 이제 뭐라고 했냐, 송품장 가격에,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재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 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 경감액. 그러니까 이제 가트 평가 협정 가트 7조에서는 실제 가치, 실질 가격 정의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트 7조 송품장 가격에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부담에, 이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난 included charge라고 되어 있어요. 송품장 가격에 미포함 요소. 자, 그다음에 뭐 있죠? abnormal discount, 비정상적 할인. 비정상적 할인. 이건 이제 abnormal discount. 제가 약간 경기를 하거든요. abnormal discount 나오면 abnormal discount DC. 그 다음에 other deduction, other deduction. 그 다음 기타 경감액이라도 있지. 기타, 영어로 기타 경감. other deduction.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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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가치라고 같은 실제 나와 있어요. 실제 가치로 나와 있습니다.